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제때 치료만 받으면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한데도 그렇습니다. 에이즈라는 질병보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건강라이프 남주현 기자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0년보다 2015년 더 나빠졌습니다. 신체 접촉은 감염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감염된 사람이 악수를 청하면 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해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면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성관계나 수혈 같은 특수한 상황 외에 일상생활에선 감염될 위험이 없는데도 편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즈가 의심돼도 진단과 치료를 꺼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우리 누나만 해도 너는 나랑 친한 데니까 같이 밥 먹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애들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지 말라. 그러나 에이즈는 두려운 질환이 아닙니다. 완치는 되지 않지만 약을 하루 한두 알 먹으면 병의 진행을 막고 만성질환처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의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살 HIV 감염자가 약을 꾸준히 먹으면 기대 수명이 일반인의 8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 바이러스가 억제되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더 낮아집니다. 유럽 14개국에서 치료 잘 받는 환자 1,000여 명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그만큼 전파가 덜 되니까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좋은 거죠.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전파도 많아지게 되고. 근거 없는 편견보단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에이즈 확산을 막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